안녕하십니까. 아니,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박애초 한강이 전하는 추억의 배호 음악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집으로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신 정교필 씨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호 매니아이십니다. 자, 4부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사부식이나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특별한 손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교필 씨 노래 부르는 거 봐요. 하나도 흐트러짐 없어. 10부작도 돼. 그만큼 노래에 연륜이 딱 묻어 있잖아. 이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붕붕 뜨면 떨어지면 아파요. 그 음악을 동영상을 가져다가 집에서도 이렇게 요즘은 그 TV에 USB 꽂을 수 있잖아요. 꽂아서 가족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일부씩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유튜브에 텔레비에서도 다 나와. TV 유튜브 딱 틀어서 IWS 딱 해가지고 이름 딱 치면 나와 버려. 오늘 뭐 구독해놨습니다. 뭐 우리 진행 데스크가 또 멋있잖아요. 뒷 배경도 좋고. 이 앞에 이것도 없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여기까지 다 나오게. 또 저 뒤에 배우님 사진들 처음에는 조금만 나와서 이 음악 여행이라는 거 그러더니 저걸로 바꿔 몇 번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딱 좋잖아. 아마 신경을 뒤에서 배우 가수님이 딱 있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4대 방송에서도 이런 프로는 없을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다 그러실 것 같아요. 배우 가수님의 혼이 담겨있는 스튜디오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그중에서도 또 오늘은 특집으로 또 정교필 씨 4부작 제가 스타가 된 기분이라서 너무 좋은데. 스타가 스타시잖아요. 보통 일부만 하고 가시는 분들, 한 번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오늘 또 우리 대표님이 시간을 또 할애를 해가지고 오늘도 오시겠다는 분들, 박애초 회장님이 또 멀리 부산에서 오신다고 몇 번이고 강조하시길래. 우리 그 첫 곡이 이게 배우 가수님의 참 애달픈 그 곡이잖아요. 마지막 입새. 1971년도에 발표하고 나서 당신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노래를 이제 나오고 난 뒤에 그 다방 이름이 모르겠어요. 청계천 7가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그 마담하고 레지 아가씨들 커피 사주가면서 하루 종일 들었어요. 제가 아 영시의 마지막 입새를.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노래가 특히 또 좀 애정이 가더라고. 또 안 좋은 그 노래 부르시고 바로 안 좋은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게 뭐 암기를 암기부에서 뭐 암기를 썼냐 뭐 어쨌냐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정기분 선생님한테 그 일기래요. 일기. 일기를 중학교 때 일기 써놓은 거래. 그러지. 그때 왜 오해니 작품으로 해가지고 작품 나왔잖아요. 그 이제 그걸 토대로는 안 했지만 그런 것 같아. 마지막 입세.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입세. 정기문 작사. 1971년도에 발표한 노래. 좀 아쉬운 좀 그런 노래죠. 아니 이건 정작 우리 배우님은 자기 노래를 듣지도 못하고 하셨다니까. 녹음 끝난 걸 듣지도 못하고. 녹음만 해놓고 녹화해놓고. 자, 4부 첫 곡입니다. 1971년도에 발표한 마지막 입새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부르더니 어느덧 나 옆지고 달빛만 싸늘히 퍼져나가지 바람도 살며시 비켜가는 마음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친 상처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하늘이 파고드는 가슴을 파고들어 오가는 발길도 끊어지거리 애타게 부르며 서로 찾은님 어이게 보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그느끼며 떠나는 마지막 잎새 네 배우의 마지막 잎새를 오늘은 네, 정교필 씨 버전으로 네, 정해 들었습니다. 좀 한이 서린 노래 같으시죠? 마이크 드시고요. 네. 감정이 좀 치우쳤는지 예. 조금 안 나오네요. 예, 아마 이 노래 뭐 영시의 이별이나 마지막 잎새가 1971년도에 발표한 예. 노래거든요. 예. 이 노래를 끝으로 이게 세상을 떠났는데 예. 그런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이 순간이 지나면 하고 예. 이게 마지막 잎새하고 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시의 이별하고 어. 71년도 작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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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우리가 한 곡을 신곡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그럼, 정말 예. 피땀을 흘려가면서 예. 만드는데 이 새 곡 지금 다른 곡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예. 그러는데 그 많은 곡을 인양반이 소화시켰다. 대단한. 그게 또 겁니다. 배우 가수가 죽기 전 3일 전에 후배 가수 하춘화가 예, 예. 찾아와서 이제 가니까 배우가 놓았구나 하고 이렇게 반겨주는 그 실화가 있어요. 예.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어? 뭐 춘화한테 하춘화지 그러니까 하춘화. 예. 배우가 죽은 다음에 또 유족들과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대요. 또 하춘화 씨가 예. 또 의리가 있는 또 가수죠. 하춘화 씨도 그렇고 정은희 씨도 그렇고 배우 씨하고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정은희 씨도 지금 그 부산 그 기장 쪽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거든요. 부산 아무튼 정은희 씨가 네. 이제 우리 배우 씨를 많이 좋아했어. 네. 정훈이? 정훈희. 이게 훈이. 예, 예. 예, 그분이. 어, 그래. 그 뭐 문주란 씨도 같이 많이 했고. 예. 예. 친구. 그러니까. 예. 예. 아무튼
참 가요계에서는 참 대단한 분이 별이 진 거죠. 예. 아유, 또 빨리 또 좀 그게 이상해 되게 돌아가 버리는데. 예. 이 뭐 이제 4부 중에 이제 마지막 프로잖아요. 네. 예. 그 분위기 전환해서 예. 나훈아 선배님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을 예. 또 준비하셨네. 예. 예. 좀 이제 다양한 가수분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예. 싶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뭐 처음에 준비해 주세요. 처음에 우리 그 박예초 회장님께서는 배운 노래만 쫙 오늘 준비해 온다 그래서 못 들어본 노래를 많이 듣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간간이 사이사이에다가 또 타 가수들 것을 집어넣어서 최무령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애정이 꽃피던 시절? 네. 이게 나훈아 노래 아니에요? 나훈아 씨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최무령 씨가 이걸 즐겨 불렀다. 아, 그래요. 최무령도 가수였잖아요. 그럼요. 영화배우 겸. 네. 예. 자. 애정이 꽃피던 시절을 오늘은 또 정교필 씨 버전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만나던 그날 얼굴을 붉히면서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활짝 빈 백합처럼 우리 사랑 꽃필 때 떠나버린 첫사랑 생각이 남기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그날 행복을 꿈꾸면서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곱게 핀 장미처럼 우리 사랑 꽃필 때 잃어버린 첫사랑 생각이 남기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네 애정이 꽃피던 시절 이것도 명곡이죠. 네 나훈아 대선배님께서 불러서 히트한 노래인데 오늘은 정교필 씨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4부작까지 왔는데도 목소리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예, 아유. 아, 오늘 길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볼 땐 10부작도 해도 되겠어. 어. 아, 진짜 대단해. 아주. 예. 이 노래에 심취하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고 하는 거죠, 뭐. 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아니면 또 부산의 팬들 또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저 배우님을 사랑해 주시고 노래를 많이 불러 주시는 분들이 더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는 데마다 뭐 참 이 배우님 노래가 그냥 줄을 이루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모두가 참 뭐 한 마음이 돼서 이 배우님을 그리면 분명히 또 그분의 업적이 그렇죠. 지금 나타날 겁니다. 예. 항상 예. 예. 항상 뭐 그 배우를 기념하는 전국 모임에 이제 좀 우리가 합류해. 동참을 해주시면 네. 이제 좋은 일이 곧 일어나겠죠. 네. 회장님이 그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우리도 사단 법인이잖아요. 예, 예, 예. 예. 특허까지 내놨어. 특허. 예. 예. 특허 그래. 여기. 아. 제가 이제 뭐 물질적이 안 되면 몸으로도 떼고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하는 일꾼이 너무 좋아. 그게 예. 차라리 좋지.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사단법인 배우를 기념하는 전국 모임의 중앙회에서 특별히 모신 우리 부산에서 오신 정교필 우리 초대 가수를 모시고 1부, 2부, 3부, 4부작으로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어때 즐거우셨습니까? 네.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 우리 시청자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예, 얼굴 좀 많이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진짜 영광입니다. 아, 예. 좀 부러워하실 것 같아 아는 분들은 많이.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아까 장춘단 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안개 낀 장춘단 공원 1967년도에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안개 낀 장춘단 공원이 장춘단 공원의 노래비가 세우는 그날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입니다. 안개 낀 장춘단 공원입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장춘단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나 협성 고목을 말없이 쓸어 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뚜렷이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돌아서는 장춘단 공원 이탈길 산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슭에 수많은 사연의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이 남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돌아서는 장춘단 공원